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집공예 강의를 하는 허윤도입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집으로 계란꾸러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란꾸러미. 예. 예. 가장 쉬운 일자형 계란꾸러미부터 할 때는 이런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을 요구 한 개수는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예. 미리 묶고 오셨다, 그죠? 한 가닥으로, 그죠? 예, 예,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한 뿌리 쪽에서 한 5cm 안으로. 예, 묶으시면 되고. 묶었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뭐 동글동글하게 보이네요. 예, 요거는 이제 모형으로 계란을 대신하는. 계란 모형으로. 모형으로 스티로폼 동그란. 예, 스티로폼. 그죠? 예. 굵기는, 그, 문방구에 가면 굵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고를라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가위가 있어야 가위가 되고. 되고. 그리고 이걸. 물을 뿌리는 분무기가 조각에 비벼서 집을 꼼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자 집을 매듭을 지은 그 반대편에다가 자 계란 만들기 할 때 중간에 걸치는 집을 저는 생각했어요. 자, 걸치는 집 딱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 속에다가 양손 엄지로 속을 눌러주네, 그죠? 예. 예. 그, 계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틈을 만들어주고. 지금 위에 빼는 한 두 가닥 정도 됩니까? 한 가닥? 빼는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입니까? 한 가닥. 요거는 지푸라기가 좀 들어있어서. 아, 그래요? 예, 한 가닥을 빼서 한 가닥을 위로 딱 걸칩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걸치는 모양이 될 됩니다. 예, 그러네요. 딱 걸쳐서. 예. 놓고 모양을 만들고 또 다른 지프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마디가 없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아 십자가처럼 이렇게 예, 예, 돌려서 마주 당겨주고 옆쪽에서 이제 예, 모아서 예, 돌려주면 이렇게 딱 좋아집니다. 예예 이렇게 하고. 요걸 이제 한 개씩 세 개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꾸러미에 악세사리용으로 쓰기 때문에 세 개만 해도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개를 예. 걸칠 겁니다. 예. 또 걸치고 또 짚을. 예. 다른 짚을 가지고 또 십자 모양을 걸쳐서 예. 또 이렇게. 자,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이렇게 예예 당겨주면서 좋아집니다. 벨벨벨벨 이렇게 돌려서 좋아주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좋게 돼 예.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었지요. 예. 자 또 한 개를 이제 계란 마지막이네 그죠? 예. 제가 이제 세 개를 마지막 세 개 중에 마지막 계란 세 개를 원래 보관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10개씩 10개가 한 꾸러미라고 했죠. 한 꾸러미 그렇죠. 예. 그러면 옛날에 10개인데 오늘은 큰 이상 예. 이제 장식용으로 쓸 거니까 세 가지 예. 세 개만 하고 있다. 예. 자 여기 실제 계란을 하니까 많이 좀 무거워요. 아 무거워서 무거운데 예. 이제 체험하기가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예. 또 날계란을 하니까 깨지고 아, 애들 같은 경우 서투니까 그죠? 예, 익은 계란도 잘 깨지긴 잘 깨졌는데 예예 예. 이 계란꾸러미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는 왜 이걸 만들었죠? 이건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아, 운반하기 위해서 예 계란을 시장에 내다 팔 때는 예. 있는 것이 집이니까 집 속에다가 예. 이렇게 예 저 넣어서 포장했죠. 포장을 했다. 요즘 말하면 계란판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아, 맞습니다. 예. 예. 그, 요즘은 계란판에 계란이 놓여 있는데, 예전에는 계란판이 없었기 때문에, 계란꾸러미를 만들어서 10개씩 묶어서 예. 운반할 때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계란꾸러미입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지프로 못하는 게 없다, 그죠? 예. 예. 옛날에는 정말로 뭐, 농사도구 생활도구를 지프로 만들어서 했으니까. 예. 아 그럼 다 끝났습니까? 네, 예, 요 부분은 이제 계란 있는 부분이고 밑에 예. 이제 아 밑에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요 예. 남은 거는 지난번에 우리
그 뱀 아, 지퍼로 뱀 만들기. 예. 뱀 만들기 하는 거 같이 이렇게 예. 매듭? 아, 세 가닥으로 해서 머리 닦기 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예, 예.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아이들이 머리 닦기를 좋아합니다. 예, 아이들이 치아막이나. 그리고 세 갈래를 이런 부분 주고. 예, 잘 보입니다. 서로 양쪽에 있는 예. 것이. 오른쪽부터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왼쪽에까지 들어가고. 들어가고. 중간으로 들어가서. 예. 또 당기면서. 당기면서. 예. 돌리면 되네, 그죠? 머리 닦기는 뭐, 대부분의 뭐, 여성분들은 예. 하실 줄 알고. 어머님도 예. 잘하고. 예. 애들도 고학년은 잘하고 예. 근데 저학년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때는 어머니나 우리 선생님들이 오시면 예. 예. 같이 요즘 또 가정적인 우리 아버님들도 뭐 아이들 클 때 직접 머리도 따지기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잘 하지 싶습니다. 예. 아버님들이 요즘 딸내미 귀엽다고 머리 딱히 예. 해주고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들어가고 왼쪽에 들어가고 번갈아서 지금 머리 닦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놈부터 사라드가 숨 쉬는 거지. 예, 아유, 사라드가 안 닦아요. 저번주에 우리 만든 집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지프로 계란꾸러미 만들고 계십니다만은, 지프로 뱀 만들기 참고하실 분들은 뭐, 요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집뱀. 예. 크게 하면은 옛날에 새쫓을 때. 새쫓을 때. 새가, 벼가 이제 익어가면은 그때 참새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렇죠. 예. 아. 그걸 쫓아야 되는데. 예. 그걸 해 돌려서 반대로 딱 치면은. 예. 그 뭐, 총소리가 났어요. 예. 깨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깨기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 집을 새로 또 더. 아, 연결해서. 예, 연결을 해서. 예.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예, 저번주에 집뱀 만들기 할 때도 뭐 한번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맹 연결했죠. 예. 요 속에서 끼워서 예, 또 연결하는 거.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자, 여기에 또 두 개. 뭐 전체 만드는데 뭐 조금 뭐 서툴러도 한 10분이면 충분하겠네, 그죠? 예, 그렇죠. 예. 일자면 그래도 좀 쉽습니다. 예. 또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옆에 선생님 계시면 또 도와주실 것 같고, 예. 그죠? 예. 예. 물이 닦기를 안 하고 옛날에는 다 새끼를 꼬았죠. 아, 새끼를 꼬았고. 다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예. 머리 닦기를 지금 새끼를 꼬는 부분 대신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시다, 예. 그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구하는 손잡이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끝부분은 이제 새끼를 꼽아야 된다. 아, 새끼 꼽아야 된다. 아까 처음 오시는 분은 새끼 꼽는 걸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 옆에 계시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죠? 예. 좀 새끼 꼬기를 잘 안 해서. 예.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마무리는 새끼 꼬기 하실 거죠? 예, 예. 새끼 꼬기 예, 예. 할 겁니다. 지금 새끼 꼬기 할까요? 예, 아, 새끼 꼬기 하십니까? 예. 자, 새끼 꼬기는. 아. 두 갈래를 갈랐어요, 이거는. 예. 아, 머리 닦기는 세 갈래, 예, 세 갈래 갈랐지만, 예. 새끼 두 갈래를 갈랐어요. 예. 오른손이 위쪽에 있어서, 예, 오른꼬기. 예. 오른꼬기 하고 계십니다. 예. 오른쪽으로 새끼. 예. 새끼는 오른꼬기가 있고, 왼꼬기가 있는데, 왼꼬기는 좀 신성한 곳에 사용할 때 사용하죠, 그죠? 예. 원래 우리 조상들은 지퍼를 가장 신선하게 생각했는데, 예, 예. 그 왼 방향으로 꼬는 것을 가지고, 예. 참 신선한 것에 많이 사용했죠. 예. 그 동네에 이제 동제, 동제 지낼 때, 동네 사람들이 예. 모여서 제사 지낼 때 한 해 동안 아무 예. 일이 없도록 그 하고 대보름 그 전으로 해서 그때 제를 지내고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많이 사용했다 그죠? 예. 뭐 보통 하고. 뭐 술안당 같은 데도 많이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 예전에 그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 출산하셨을 때 예. 금주를 걸 때도 맞습니다. 예. 왼꼬기한 새끼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뭐 이러한 것 외에는 이제 놀이를 하거나 이런 생활용품 만들 때는 오른꼬기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랄 때는요. 예. 학교 갔다 오면은 뒷산에 이제 새끼를 가지고 예. 새끼를 꼽니다. 꼬서 하고 그걸 몇 개나 같이 겹쳤어 또 예. 친구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흔히들이 잘 없는데 예. 그래가지고
실제 저 근해 타기를 했어요. 예. 지금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지금 예. 지집한 것을 이제 가위로 지금 잘라내고 계시다, 예. 그죠? 예. 가위로 예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자형이니까. 아, 일자형 예. 계란꾸러미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예. 지금 계란꾸러미에 계란이 3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아, 예. 손잡이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그런 놈은 참 이쁘겠다, 그죠? 장군형으로 해서 예. 이렇게 만약에 길게 이거 예. 10개를 한 꾸러미 한다 하면 굉장히 길겠죠. 아, 그렇네요. 이걸 가지고 예. 또 손잡이까지 한다면 굉장히 예. 힘들겠죠, 그죠? 예. 아까 만들어 오신 게 있던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일자형이 있고. 예, 일자형이 있고.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만들어 오신 거.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트 모양. 아, 하트 모양이네요. 예. 하트 모양. 요 하트 모양 같죠? 예, 하트 모양. 오늘 위에 이제 손잡이. 뒤에 보면 천사인 머리 같죠? 예, 예. 어, 예. 이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예, 이렇게, 요것도 손잡이를 이렇게. 예,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또 보면 또 비행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 그거는 또 더 이쁘네요. 예. 그거는 오리 모양 같죠? 아, 오리입니까? 예. 아, 오리. 오리가 예, 계란을 품고 있네요. 품고 예, 예. 하는 걸 재현해 봤습니다. 예. 또 위에는 우리 거북선 윗부분에 예, 예. 그걸 재현해 왔고요. 아, 그렇구나. 그죠. 오리가, 저 부리가 있죠. 예. 이렇게 또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뭐, 오리로 만든 거하고 하트 모양의 계란꾸러미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들 겁니다. 아. 요 하트 모양, 오리 모양. 예. 시간이 좀, 오리 모양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